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주 하면은 무주 스키장 유명하잖아요. 저는 집에서도 가깝고 스노우보드 타는 거 좋아해서 겨울에는 거의 매주 올 정도로 자주 오는 곳인데, 무주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여행하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저처럼 좀 조용하고 고즈넉한 이런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주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푸르른 무주에서의 힐링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죽은 뭐예요? 참마 죽은 마가 들어갔나? 마가에 참마, 무주에서 생산되는 참마 있잖아요. 잘 안 잡히나 봐요, 소갈이가. 많아도 잡히지를 않는 거야. 얘들이 똑똑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마가는 잘 잡히고.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왜냐면 얘들은 양식이 잘 안 되는, 양식이 된다고는 해요. 저는 좀 비를 줄 알았는데 안 비다. 이게 소갈이가 엄청 비린 고기예요. 그걸 잡는 게 기술이라니까. 쏘가리 어죽은 아무나 못 그래요. 그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비행하실 장소에서 일반 원래 이런 거 입었었는데 이게 이제 더워서 전문 비행인데 굉장히 더워서 네. 폼은 날 텐데 네. 파란색이 더 예쁘려나? 파란 게 좀 나을까? 피디오 생각하시면 네. 하고 있는 네, 고교산 향적등 네. 왼쪽 스키장 슬로프도 지금 괜찮으려고 이러세요.
마을 한 바퀴 도는 중인데 이렇게 돌담이 있고 마을이 되게 소박하니 예뻐요. 이렇게 나무 그늘도 있고 이래서 빙수 먹고 한 바퀴 돌기 좋은 곳 같아요. 사진 되게 예뻐서 에어컨도 있고 엄청 시원해요.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밥솥, 화장실. 올라가면 와 잠자는 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 롯지, 그리고 여기는 텐트 치는 곳이고, 여기는 이렇게 큰 단체 가족으로 오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 야영지는 처음 와보는데 엄청 넓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와, 애기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고, 간단히 먹고 일찍 자려고 짜파게티 하나 사왔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배고파요. 자리
거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 안에다가 뭘 숨겨놔도 할 말은 없어서 사실 그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력을 펴도 문제는 없어요. 지친다 지쳐 나 진짜. 그걸 추구하다가 영화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블랙홀 안으로 가야 돼요. 네. 블랙홀 괜찮아요. 안드로메다 아직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제 씻고 잘 준비를 마쳤고 여기 숙소에서 이 나무 편백나무 이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 나무 향기가 나가지고 되게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고 내일은 덕유산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어요. 우선 여기 구름이 걷힐지도 모르니까 여기 향적봉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 떨어진다. 빗방울 떨어져요. 타고 올라와서 20분만 올라가면은 여기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갈 수 있거든요.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등산 초보이신 분들 올라오기 좋고 곤돌라가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눈꽃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또 아까는 엄청 뜨겁고 더웠는데 지금 흐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뜨겁고 물론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라가는 건데 풍경이 안 보일까봐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